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가계빚이 1,100조 원으로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대차가 이번 주 중 사상 첫 중간 배당을 확정합니다. 배당 규모는 1,000원 선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심화 속에 전 세계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국내 자산 운용업계로 129조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2분기 2조 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급락했지만 증권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도 보고서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보였던 가계부채가 1,100조 원에 이르는 수준이 되자 오늘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대출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고 대출 과정에서 빚 갚을 능력이 되는지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1,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가 저금리 시대인 현재는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지만 앞으로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엿보입니다.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정부는 빚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대출 관행을 바꿀 방침입니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에서 분할 상환 비중을 높여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응의 가이드라인을 은행 내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현재 33%의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2년 뒤에는 4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비중도 4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위험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도입해 고정금리 상품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금리 인상 시 충격이 없는 고정금리 방식을 더 늘려 향후 금리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계 부실화를 막겠다는 보관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 등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도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소득금액 증명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자료를 깐깐하게 따짐으로써 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별도의 소득 자료 없이 최저 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관행도 사라집니다.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대출 금액도 감소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소득 낮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특징이 있어서 속도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량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부분에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부분에 가계부채가 많이 집중되는가 이런 것들이 리스크를 좌우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향후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불붙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번 주 중 사상 첫 중간 배당을 확정합니다. 현대차는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어 중간 배당 일정과 배당 금액을 결의할 전망입니다. 현대차가 중간 배당을 하게 되면 그룹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업계는 중간 배당 규모를 1,000원 선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금 지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주 중 확정되면 8월 중순 이전에 지급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한전부지 인수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배당 규모를 늘리고 중간 배당 실시 의지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주가는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이달 8일부터는 엔저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5년 2개월 만에 주당 13만 원 아래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13만 원대로 반등하기는 했지만 내일로 다가온 현대차의 2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금리 심화 속에 전 세계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국내 자산 운용업계로 130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기준 자산 운용업계 수탁고는 812조 8,741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8.9% 증가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수탁고는 모회사인 삼성생명이 운용자산을 대거 맡기면서 올해 69조 8,530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수탁고는 10조 7,812억 원, KB자산운용 수탁고는 8조 2,947억 원 증가했습니다. 운용업계에서 수탁고가 10조 원 이상인 곳은 20군데로 집계됐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 국내 빅3 자산운용사들은 올해 상반기 수익률 호조에 따른 국내외 펀드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미래에셋은 올해 상반기에 300억 원대의 순이익을 냈고 KB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도 각각 250억 원, 219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익률 호조에 따른 국내외 펀드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2분기 2조 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증권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도 보고서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예고에도 불구하고 과거 매수 의견을 냈던 증권사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대표이사가 숨겨진 손실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도 매수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실사로 파악했다며 2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 사장의 발표에도 다음날 유한타 증권은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삼성증권 역시 지난달 27일 2분기 실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빅베스가 우려된다고 밝히면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달 6일에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교보증권은 대우조선해양은 3년 연속 수주 전망치를 초과 달성했으므로 추후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고 14일에는 SK증권에서 매수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의 거액 손실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정사실화되자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3일 13,300원에서 5거래일 연속 하락해 지난 20일 7,450원으로 44% 급락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자 유한타 증권과 삼성증권을 비롯해 5개 증권사가 중립 의견을 제시했고 미래에셋 투자증권과 KTB 투자증권은 의견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2조 원의 손실 가능성이 예상되는데도 적극적으로 매도 의견을 낸 증권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이 대규모 손실을 예고했는데도 매도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증권 분야 대우조선해양 종목 토론실에서는 증권사를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리포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투자자들과의 장기적인 관계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익이 결국은 증권사의 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을 했을 때 기업의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싶으면 당연히 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증권사들이 조금 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매수 의견을 고집하는 등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분석 능력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매수 의견을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지면서 증권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빚 갚을 능력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능력이 되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다 보니 결국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정도로 현재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한 상태인가요? 네,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소득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가계부채는 매달 7조 원에서 8조 원씩 증가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고요. 이미 1,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달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3%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8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 비율 DTI 규제를 완화했죠. 그때부터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리가 1%대로 떨어지기까지 하자 가계부채가 폭증하게 된 것이죠. 네, 크게 부동산 규제의 완화나 그리고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급증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네, 우선 빚을 깐깐하게 내주고 돌려받을 때 나눠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담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출 심사가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소득 자료를 강도 높게 심사를 해서 상환 능력을 파악을 하겠다는 건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심사를 한다고 하고요. 상환 부담이 큰 주택담보대출은 분할 상환을 유도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주택가격에 비해 대출 금액이 클 때는 일정 수준 초과분을 분할 상환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또 신규 대출 때 거치 기간은 3년에서 5년이었는데 이것을 1년 이내로 줄이고 기존 대출의 대출 조건을 바꿀 때 분할 상환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네. 소득 증빙을 강화하게 되면 확실히 자영업자들은 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전보다 대출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대책은 신규 대출에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는 안도 마련을 했고요. 긴급 자금이라든지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은행이 예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된다기보다는 은행 내부의 심사 단계를 좀 더 까다롭게 만들고 분할 상환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든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되는 만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그 전까지 금융기관별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할 테고 그래서 당장 정확한 예측을 내놓기도 어렵고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우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연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워낙 시장이 좋기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 때문에 시장이 바뀌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단기적으로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을 확보하는 문제다라고 했고요. KB국민은행의 박원가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시장의 반응은 우선은 지켜보자라는 눈치보기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114의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담보대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책 시행 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고 하면서 연내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면서 가처분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또 고가주택이나 강남 재건축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쪽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제2금융권의 비주택 대출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올 9월부터 상호 금융권의 토지 상가 담보 대출 때 담보 인정 한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담보물 평가가 부풀려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상호 금융의 부동산 대출과 감정 평가 담당 업무를 분리해서 담보 평가의 객관성도 더욱 높이고 담보 인정 최저 최고 한도를 현재 60에서 80%에서 50에서 80%로 최저 한도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향후 최고 한도는 70%로 더 내리고 최저 한도도 단계적으로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제2금융권의 대출도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또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이 빠르게 늘면 대출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양한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4일 103개 반도체 협력사에 142억 원 규모의 상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지급 대상 업체 수와 금액 모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상생 동반 성장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제조 환경 안전 관련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협력사 인센티브는 안전 인센티브와 생산성 경력금입니다. 안전 인센티브는 환경 안전, 인프라 부문의 사고 발생 제로화와 그에 따른 보상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생산성 경력금은 생산 품질 관련 협력사를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 업체 수와 지급 금액을 매년 늘려왔습니다. 2010년에는 안전 인센티브와 생산성 격려금을 포함해 46개 업체에 50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매해 금액을 늘려 지난해 100개 업체에 209억 원을 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초에 1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로 나누어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GS 홈쇼핑이 러시아 최대 국영 통신기업과 손잡고 러시아 홈쇼핑 시장에 진출합니다. GS 홈쇼핑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국영 통신사 로스텔레콤과 홈쇼핑 합작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사 홈쇼핑사는 총 자본금 2천만 달러 중 GS 홈쇼핑이 40%, 로스텔레콤이 60%를 투자해 만들 계획입니다. 합작사는 올 하반기 방송과 콜센터, 전산 시스템, 소싱 체계 등 제반 인프라를 갖추고 내년 초부터 홈쇼핑 방송을 개시하게 됩니다. 허테스 GS 홈쇼핑 부회장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러시아는 그동안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곤 진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장이었다며 이번 러시아 홈쇼핑 설립으로 한국 상품과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를 넓히는 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를 결합한 프리미엄 세탁기를 출시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달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해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LG전자가 세탁기 신제품 트롬 트위너시를 출시하며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LG전자는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트롬 트윈워시 출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달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트롬 트윈워시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트롬 트윈워시는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드럼 세탁기 하단의 통돌이 세탁기인 트롬 미니워시를 결합한 제품입니다. 세탁기 두 대 가운데 한 대만 사용할 수 있고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탁기 한 대로 색상 옷과 흰 옷을 동시에 세탁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롬 트위너시는 세탁 시간 및 설치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를 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명품 가전을 만드는 글로벌 가전 리더로서 시장을 선도해야 할 것을 여러분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트롬 트위너시 세탁기를 이달부터 출시하고 하단 트롬 미니워시는 별도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하단 트롯 미니워 시만 구매하는 고객은 기존에 사용 중인 LG 드럼 세탁기와 결합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드럼 세탁기 세탁 용량은 17과 19, 21kg 등 세 종류며 트롯 미니워시는 3.5kg입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통돌이 세탁기 블랙라벨 신제품도 선보였습니다. 강력한 모터를 탑재해 대포물살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블랙라벨 세탁기의 터보샷 기능은 세탁 시간을 약 20분 줄여 표준 세탁을 39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부터 브랜드별 매출액 기준 세탁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로 가전명가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구글이 LG전자 지분 35%를 블록딜 형식으로 사들였다는 소문에 LG전자 주가는 장중한 때 14.52%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LG그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제주항공의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2,869억 원, 영업이익 28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2%와 851%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국제선이 1,743억 원으로 61%를 차지했고 국내선이 929억 원으로 32%를 차지했습니다. 상반기 수송 여객수는 326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28% 늘었습니다. 상반기 국내선 수송 분담률은 15%를 기록해 국적 7개 항공사 중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제선은 올 초 부산을 기점으로 미국령 괌,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대만 타이페이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올 연말 국내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상장을 계획 중입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여성 소비자층을 겨냥한 낮은 도수의 주류 제품인 에클라바이 임페리얼을 출시했습니다. 에클라바이 임페리얼은 알코올 도수 31도로 석류향이 첨가된 위스키 베이스의 스피릿 드링크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존에 선보였던 직선화된 용기의 틀을 깨고 부드러운 곡선을 적용했고 실버 캡으로 여성의 시크함을 강조했습니다. 페르노리카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여성을 타겟으로 다양한 시장 조사를 실시하며 제품 개발에만 5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들을 위해 출시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클라바이 임페리얼은 이번 달 말에 출시될 예정으로 출고가는 36,300원으로 정했습니다. 요즘 모바일에서 카드 뉴스 기사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각종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카드 뉴스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뉴스는 시각적 이미지와 폰트 크기가 큰 글자 몇 자로만 이루어져 구성이 간단합니다. 제작하는 시간에 비해 비교적 많은 독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드 뉴스의 인기로 뉴스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6화 원칙의 틀에서 혁신적으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비약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에서도 짧은 카드 뉴스뿐 아니라 길이가 긴 심층 분석 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태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해양산업이 IMO 업무와 함께 동반 성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MO는 전 세계 해운 조선업의 기술과 안전규범을 총괄하는 유엔사나 전문기구입니다. 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IMO 사무총장에 선출됐습니다. IMO 사무총장 선출 지원 협의회는 어제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콘라드 호텔에서 성황리에 당선 축하 리셉션과 협의회 해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새누리당도 정부와 함께 당선인이 사무총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 시장 규모가 올해 국가 예산인 375조 4천억 원의 8.8% 수준인 3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 규모가 최근 1년 사이 40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재계 1위, 2위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증가액이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의 8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앱 분석업체 플러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중독자가 세계적으로 2억 8천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복을 하루 앞두고 찜통 더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열사병, 일사병 등 더위로 인해 건강 상하지 않게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센 경제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